고생한 결함은 좀 맞을 것 같아. 소띠랑 용왕소는 또 괜찮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지나고 나면은 내년에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유, 두 번째 뵙네. 네, 두 번째 뵙는데도 진짜 긴장이 또 되네요. 아유, 괜찮아. 우리 잘생겨서 용서돼. 아, 아니. 내가 눈이 많이 낮아졌어. 자, 이번 주제는 저번에 이어서 2021년 상반기 용띠 금전 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용띠분들 방울 소리 잘 난다. 소리 또 다르다. 용띠분들도 쎄 사주가 쎄요? 쎄. 이 용띠의 이 사주들은 자 네. 뭐 아니면 돈데 거의 조금 뭐 자영업으로 많이 가시는 분들이 많고 공무원 아니면 사업 쪽으로 많이 갈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22살 경진세 이분들도 뭐야 공부 많이 해야겠죠. 그쵸. 일을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일만 한다 그러면 중년 말년에 성공운이 길 자기 업으로 해서 갈것 같아. 그래서 열심히 재주가 많으세요. 그런 길이기 자 이게 손재주 이런 게 조금 많이 갈것 같아요. 용띠 분들이.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네, 일을 하시는 분들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열심히 그한 길로 잘 가고 잘 가고 자기 걸잘 찾아간다 그러면 나중에 자기 거에서 성공을 할것 같고 자수성가지. 예, 그쵸.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무원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네요. 34살 무진생 이분들은 아마 작년에 많이 모아님도로 갈렸을 거야. 결혼도 했던 분도 나올 거고, 아니면 직장에서 새롭게 자꾸 이동이 되신 분들도 나올 거고. 그래서, 자, 2021년도에는 자기 새 자리에서 간다 그러면 새롭게 열심히 마음 잡고 일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래 금전운이 안 갈려. 그러면은 작년에 거의 이동이 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결혼도 하신 분들도 들어오는 거고. 그럼 결혼운도 이제 결혼을 해야 될 사람들은 45, 46, 47 이렇게 쭉 가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저기 뭐야 열심히 자기 일만 해준다 그런다 그러면 금전에서는 크게 손해는 보지 않을 것 같아요. 46세 우리 변진세 이분들은 작년에 따지고 보면 뭐야 용띠 운 좋다는데 뭐야 씨 되는 것도 안 되고 나는 오는 손님들을 보면 보아 오는 손님들을 한해서 내가 말씀해 주는 거거든 이거는. 그렇죠. 아, 뭐야, 좋다는데 하나도 안 좋아요. 안 좋으면 답답해야 돼. 됐든 말든 일도. 장사하시는 분들은 손님이 있다가 들쑥날쑥거리고 변수가 많이 들어갔을 거고, 직장인 분들은 뭐야, 이동을 할까? 이동했는데도 또 힘들어진 분들도 많았을 것 같고, 이동을 할까다 떼놓쳐갖고 또 힘든 분도 많았을 것 같고, 이게 용띠의 작년의 운이었거든요. 네. 자, 올해 저게 2021년도에 우리 신춘년 소띠에서는 변진세 분들이 고생한 보람은 좀 맞을 것 같아. 소띠랑 용왕소는 또 괜찮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지나고 나면은 내년에는, 자, 그런데 이분들이 거의 이 병진세 이분들이 사주가 세세요. 본인의. 그래서 사주가 세서 거의 찾아오면 너 우리 같은 사주야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직성이 세. 그러면 뭐야. 그래서 남의 말안 듣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꼬대꼬대로 하거든. 그쵸. 그래서 이분들은 재주도 많으셔. 제주도 많고 거의 자영업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사주들은 참고 자기 맡은 바에 꾸준히 한다 그러면 자 내년에 상반기 지나고 중하반기에는 흔들리지 않고 간다 그러면 오히려 돈이 보인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47세에 들어올 삼재가 복삼재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삼재인데도. 나갈 삼재가 힘들겠지만 그래도 아직 멀었기 때문에 들어올 47세에 들어올 삼재는 그래도 돈으로 해서는 좋은 거 줘요. 참아야지 좋아. 안 참으면 돈이 또 나가야 돼. 뭐지, 뭐지, 뭐지 하다가 에이, 좋다는데 나는 뭐야. 이 소리 나갈 거예요. 그럴 때는 꼭, 저기 뭐야, 자기 직성을 좀 눌리세요. 직성 눌린다는 건 참는 거지, 뭐. 58세 우리 갑진생 이분들은 따지고 보면은 57세 2020년도에 이분들이 보면은 거의, 아, 이게 망설이는 분들이 좀 많았을 것 같아. 문서를 살까? 이동을 할까? 어떻게? 조금. 그런데 58세 때 그대로 이어져 갈것 같아요. 그러면은 문서 살까? 이사를 할까? 이동할까? 새롭게 할까? 하셔도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59세에 들어오는 59세가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올해 못했던 거를 내년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뭐냐 금전이 좀 갈릴 것 같은데 네. 뭐 새롭게 문서를 잡고 간다 그러면 돈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 문서를 팔라고 있는 사람들은 문서가 팔릴 것 같고 돈이 보일 것 같고 문서를 또 저기 뭐 새롭게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문서를 또 돈이 나가면서 잡아야 되잖아. 네, 그래서 뭐 아니면 도로 갈릴 것 같아 이분들은. 그래서 이분들은 돈에 대한 거는 저기 뭐 없는 사람은 아예 없겠지. 네. 있는 사람은 잘 살겠지. 그치. 그렇게 또 갈린다고 보면 돼. 그래서 몸만 안 아프면 돼. 몸만 안 아프면 돼. 몸쪽으로 많이 안 아픈 곳도 아파야 되는 거다. 아홉수 때문에 미리 하실 것 같아 이분들은. 전반적으로 네. 갔을 때는 네. 우리 용띠 이분들은 세니까 뭐 아니면 도로 갈릴 것 같아. 좋은 띠는 좋은 거고 네. 나쁜 띠는 좀 챙겨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22살, 34살한테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네. 46세하고 58세 이분들은 조금 기운이 센 분들은 꼭 여기 들어와서 선생님 좀 이렇게 해도 되나 좀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평 통계로 가는 거니까 나는 무난했어 하시는 분들은 때를 기다리시면 금전은 계속 돌 것 같아요. 용띠 분들은 오늘 선생님 말씀에 다 귀를 기울여 주시고 각인해 주시고 특히 마지막에 병진년생 분들과 갑진년 분들은 건강 챙기시고 견디시고 그리고 다음 이 시간에 더 재미있는 콘텐츠로 저희가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